육바람이 없는 데는 없어요, 모든 곳에. 똑같아요, 여러분. 나 자녀가 게임만 하고 놀아서, 야, 좀 사람이 의미 있게 살아. 게임만 하면 쓰겠냐? 엄마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끝없이 아이템 남들한테 주면서 보시해 가면서, 게임 룰 지켜가면서, 전료도 지금 인욕 참아가면서, 정진, 지금 몇 시간째 잠안 자고 지금 며칠째 새고 있습니다. 선정, 그래도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혜, 끝없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이거 레벨업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육바람이를 하는구나. 라고 하실래요? 아니면, 우주 모든 곳에 육바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귀퉁이 잡거나 육바람이를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육바람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불산 하는 분은요, 연불에 육바람이를 다 있다 그래요. 아미타불 안에 보시가 있고 지게가 있고 인욕이 있다. 그럼 이 양반은 육바람이를 사실 안 하고 아미타불만 계속 집에서 외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거기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말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나 육바라밀 다 했다는 건안 맞아요. 요 감각이 지금 여기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공, 복공만 닦아가지고. 복공은 맞는데, 복공의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복공의 높은 단계는요, 마음법을 내가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복공의 극치를 구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부르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잘쓸수 있는 공. 공은 공인데, 육바라밀을 펼쳐내는, 육바라밀을 갖추고 다니는 공에서 가출 구자 써서 구공까지 가셔야 일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일지 아래예요, 다 이게.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만 있으면서 살면요, 아라한도 신통이 나요. 사실 숲에 있어도 호랑이도 피해 다니고, 뱀도 피해 다니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도를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확철대오만 해도 숲에서 확철대오 진짜 하신 분들은요,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참나랑 함께 있죠. 참나랑 함께 있으면 무조건 신통이 나요. 뭐 작은 신통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절에 빛이라도 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왜? 우주는 참나에게 공들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보응을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보응을 보고 도인 맞았네 하고, 진짜 도인. 생불이셨네. 이렇게 되면 또 오판에 빠져요. 육바람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뒤로. 그래서 지금 화두선 나오고 한 뒤로 육바라밀 하는 이큰 도인들이 끊겨버렸어요. 다들 뭐 해요? 절에 가서 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소승으로, 다시 소승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제가 확철대오 이런 그 얘기하는데 참 제가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수행법이에요. 고단계에 머무는 수행법들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 상태에 있어봤지만 거기 그렇게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하나의 체험으로 닫고, 그렇다면 이제 또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공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가, 공은 나더러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구공이에요. 공에 뭐가 갖춰져 있는가.